그랬잖아. 일기야 벌써 시작했어. 아, 그래? 아, 3기들 졸업하는데 기분이 어때? 3.5기잖아, 너. 되게 섭섭하고, 그래도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제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되게 속상하고. 다들 어디 가 있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뭐. 뭐야, 너 귀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뭐야 이게?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개운치가 않네. 저는 취업을 시켜서 졸업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 학교는 그 졸업이 졸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할 거야. 기자 되더라도 아직까지 제 덕이나 뭐 됐네도 보니까 계속 우리가 봐줘야 될 거야. 뭐지? 그래서 취업 하면 그게 졸업이라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전부 다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 분, 그리고 우리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남자 한 명까지 데리고 가는 거. 선생님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도 선생님으로 남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국내 대학하고 지금 경쟁하면 안 되고 세계적인 대학들 뭐 미주리 저널리즘스쿨 이런 거 하고 이제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됐으니까 이제 곧 세계 최고의 저널리즘스쿨이 되겠죠? 약간 소홀하게 됐고 살짝 좀 쳐보던데? 아까워가지고 동기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마음도 많이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준비를 3기 정도인데요. 3기들의 도전과 포텐은 멈추지 않았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세정이의 시작은 3기가 아니었을까? 제가 지금 2주 동안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수술자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세절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왜냐면은 일단 강사분들이 다 세절에서 배운 분들이고 저희 와,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고 그리고 2년 동안 다 배운 거더라고요. 근데 수습 기자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 내러티브 전해주면 처음 듣고 경제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처음 듣고 뭐 인터뷰를 어떻게 되는지 다 처음 들어서 한 2시간씩 이제 강의를 하는데 되게 그 애들이 컬처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 나는 이런 수업을 2년 동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그 수준 높은 한국 언론에서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졸업식은 했지만 여러분이 졸업을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이후에 뭐 3월, 4월, 5월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세요. 와서 후배들과 같이 수업 듣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거나 어디 뭐 칼럼을 쓰거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도와줄 준비가 되고 또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열심히 상담해줄 경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도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학교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졸업이 아니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한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여러분이 정말 살짝 나를 때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Yeah.
성유에게. 말은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사람 너무 태양 가까이 졸업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큰 목소리로 아, 너무 기쁘고요. 예. 아 저기 인선이 졸업하고 나서도 건강하고 이게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선이가 한가래 안 오신 거 잘 못해주면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선이 안 오신 거 죽지 않았나?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아니, 앞으로 깨끗한. 잘 지낼 테니까. 됐어요. 사랑하십니까? 2년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졸업 감사합니다. 네. 아직 배울 게 더 많은데 벌써 졸업해갖고 너무 아쉬워요. 이제 대학원 과정이 3년이었으면 진짜 1년 더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떠나는 게 진짜 너무 아쉽네요. 졸업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시죠. 아, 너무 시원섭섭하고요. 2년 동안 뭔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좋습니다. 마무리. 미칠래? 경향신문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인간이 뭐라 그러는지 경향일보래. 예. 빨리요. 일자가 확인합니다. 야 파이팅. 아 이거 빨리 말하시죠. 나중에 하자. 편집해. 편집할 수 있다.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이게. 뉴데일리 최고. 왜 경향이 얼굴이에요 지금. 뉴데일리 최고. 경향신문 여러분을 속고 있습니다. 지원하세요. 사랑한다. 최명대. 한 마디 해주시죠. 아 저요? 예. 아 일단 너무 좋고요. 너무 나쁘기도 하고요. 약간 좋기도 한데 약간 나쁘기도 한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왜요? 네? 왜요? 아 그냥 졸업했으니까요. 파이팅! 후배들한테 한마디. 네? 후배들한테 한마디. 오기한테? 아 뭐지? 어떤 얘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더라? 아 여기 되게 공부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많으니까 되게 아무튼 좋은 곳이에요. 안녕. 바이. 안녕. 네 졸업하게 되니 너무 남다르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 이상해. 아 그렇습니까? 예 좀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아 정말 2년 동안 2층에서 이렇게 한 식구처럼 지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처음 만났던 순간이 제 아 다시 아 왜 이렇게 모르겠냐? 다시 없습니다. 다들 뭐라 그랬어? 다들 뭐라 그랬어?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그리울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후배들에게 너무 이렇게 1년밖에 같이 못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 좋은 이렇게 후배들이 여기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좋고 항상 이 세저리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졸업하시는데 한마디만 주세요. 네 뭐 학교를 더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이렇게 후배들과 선생님들과 헤어지게 돼서 아쉬운데요. 사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죠? 아 한마디만 해주시죠. 2년이 생각보다 너무 금방 갔는데 그동안
너무 떨려. 그동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정말 즐겁게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고요. 남아있는 후배들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졸업하시는데. 네, 많이 서운하고요. 우리 세절이에서 되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언론사에 취직하셔서 함께 우리나라 언론을 발전시켜 봅시다. 교수님 같습니다. 예. 영신형과 성인의 결혼을 축하드리고 이제 우리 결혼할 일만 남았잖아요. 졸업생분들 취업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 다 잘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삼기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 대성하시길 바랍니다. 삼기 화이팅! 삼기 선배님 축하드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세절이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네, 뽕쌤도 저희가 지킬게요. 삼기 형들, 누나, 동생들아 졸업 축하하고 좋은 언론이 되실 겁니다. 화이팅! 졸업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는 3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4기의 시대입니다. 세절이 화이팅! 그대랑 함께 갈래요. 꼭 끌어 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며 더할 나위가 없어요. 오싹한 낭떠러지도 뜨거운 물두덩이도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말릴 수 없어요. 그대랑 하나 되어 간다면, 우리가 되어 간다면 그럼 충분해요. 세자리 불어요.